얘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귀뚜라미를 너무 좋아해. 여기 물 조금만 더 하지 마. 좋아, 뜨겁진 않아요. 민코야, 그게 맛있어? 안 죽이지 못해. 네, 민코, 그게 맛있어? 민철, 아 현수야. 파충류 밥만 주면 민코 와가지고 귀뚜라미 주워 먹는데 얘한테 한번 추루를 사줬거든요. 이 추루는 이번에 처음 줘보는 건데 이게 말이 돼? 이게 한 봉지에 4,000원이었나? 몇개 들어있는 거? 민코, 민코야. 한번 짜좀 보자. 자, 여기 이게 말이 돼? 추루에 관심 없는 고양이. 어릴 때부터 이 도마뱀들이 그 귀뚜라미 주워 먹는 걸 보고 자랐더니만 귀뚜라미가 더 맛있어요 얘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지 이게. 유기교육 아니에요? 제가 먹는데요? 귀뚜라미가?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귀뚜라미가 추루를 먹고 그 추루를 먹은 귀뚜라미를 얘가 먹고 하면은 걸러디 추루를 먹는 거지. 생태계네. 민코야, 민코. 아니 진짜 객관적으로 귀뚜라미가 맛있어? 어? 민코야, 한 번만 추루 먹어볼까? 자. 싫대요. 계속 귀뚜라미만 보고 있어. 아니 민코가 귀뚜라미 주워 먹는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동물병원 대기로 가고 있고 전혀 이상 없습니다. 너무 건강해요. 영상을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민코 이제 그만 먹으라고 하고 충분히 먹었으니까. 귀뚜라미는 애들한테 되게 주기 괜찮은 간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평바. 민코. 이물 여기 있는 거 추려줘.